섭취세계의 사성계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섭취세계. 거기에서는 이제 사성계. 이 화엄경에서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성계 8정도 12인연을 가르쳤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기는 사제 이렇게 했는데 화엄경에서 사성계 모두가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목이 다른 거예요. 벌써 차원이 다른 거라.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역사 공부하는 거하고 대학교에서 역사 공부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듯이 똑같은 이수신을 공부해도 초등학생이 공부하는 이수신하고 대학생이 공부하는 이수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이수신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와 같이 고진멸도 사성제도 역시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성계의 십종명이라 모든 불자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말한 바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저 섭취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을 능급탈이라 그랬어요. 능이 급탈, 빼앗는 것이며 또 혹은 비선우며 전부 고지요, 괴로움이죠, 고통이죠. 선우가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구죠. 그 절에 와서 맨 처음에 공부하는 책이 그 초발심 자경무인데 거기에 보면은 수월야구하고 친근현선하라 딱 그렇게 첫머리에 못 박아놨어요. 수월야구하고 친근현선 악한 벗을 멀리 이고 착한 벗 훌륭한 벗을 가까이 하라. 그렇습니다. 그걸 꼭 가르쳐요. 그러니까 도반을 잘 선택하라. 그래서 비선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멀리 해야 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홍명 다 공포며 공포가 많은 것 다 고통입니다. 홍명 종종 희론이며 비선우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전화해서 자꾸 나오라고 한다. 그것도 비선우야 사실은. 그것도 공부에 방해하고 정진을 방해하는 거니까 비선우라고 그런 전화는 안 받아야 돼. 그 마지 못해서 또 이제 나가면은 시간 다 빼앗겨 버리죠. 좋은 시간, 금쪽 같은 시간 다 빼앗겨 버리는 거. 종종 희론이며 혹은 이름이 가지가지 그 희론이라고 하는 것은 농담, 그냥 말로만 그냥 그 하는 그런 그 이론들. 홍명 지옥성이며 지옥의 성품이며 그렇습니다. 홍명 비실이며 진실하지 못한 이치. 그 다음에 홍명 탐욕이며 탐욕담이며 탐욕의 짐이다 그랬어요. 짐. 짐이라는 담자입니다. 탐욕의 담이며 홍명 심중근이며 깊고 무거운 뿌리며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다 고통이란 거예요. 수심전며 마음을 따라서 굴러가는 거 이걸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모두 이제 어떤 사물을 보고 마음이 생기면은 금방 그것을 또 실천에 옮긴다. 더 이상 검토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덥석 그냥 물어버리는 거야. 덥석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라. 그럼 그만 그게 문제가 생기죠.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게 되고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수심전. 얼른 마음 난다고 그거 마음 따라갈 일이 아닌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는 그런 자세. 자신이 모르겠거든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그 다음에 홍명 근본 공이면 근본이 텅 빈 거, 뭐 아무것도 없는 거, 근본이 없는 거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게 다 고통이다.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인 집성제의 십종명이라 저 모든 불자야 소원 고집성계자는 저 섭취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탐착이며 탐착 그 일단 탐착까지는 괜찮지만 탐착이 고통의 원인을 결과를 불러온다. 그래서 이제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탐착이. 그 다음에 홍명 악성판이며 잘못 판단하는 것, 성판이라는 말은 잘못, 나쁘게 판단하는 것. 홍명 과악,
허물과자, 허물악자, 허물들. 그 다음에 홍명 속질이며 아주 지나치게 빠른 것을 속질이라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시절 인연이 있는데 맹자에도 이야기가 있듯이 어떤 농부가 논에 나가보니까 벼가 얼마 안 자랐거든. 그튼 날 또 나가봐도 얼마 안 자라고 또 얼마도 안 자라고. 그래서 하루는 막 에라 모르겠다. 전부 삭을 쑥쑥 뽑아놨어. 빨리 자라라고. 그리고 그튼 날 나가보니까 전부 하얗게 말라버렸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속질. 그렇습니다. 뭐든 다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자연에서 배우면 좋습니다. 자연보다 더 좋은 교훈은 없으니까요. 홍명 능 집치며 능이 집취한다, 가진다 이런 말입니다. 가지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니죠. 홍명 상이며 생각, 또 홍명 유과며 뭐 이제 결과가 있음 이런 것들도 글쎄 뭐 어떤 뜻으로 이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이니 유관이 하는 거 이게 다 고통의 원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홍명 무가설이며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이며 그랬어요. 홍명 무가취며 가히 취할 수 없는 거 취해서는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홍명 유전이다 흘러다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전 모든 것이 흘러다니는 거 그것도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멸성제 고집은 안 좋은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멸도는 무조건 좋은 내용들입니다. 멸은 고통이 소멸한 상태고 또 도는 도성제의 도는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니까 모든 불자야 말한 바 고멸성제자는 저 섭취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불퇴전이며 퇴전하지 않는 것 앞으로 나아가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 열심히 정진하는 것 그래요. 특히 우리가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이 결코 탓하지 말고 자기 머리 둔한 거 탓하지 말고 왜 머리 둔해요? 전생에 공부 안 해서 둔한 줄 알아야 돼. 아니면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중간에 공부를 안 했거나 그래요. 내가 근래 법문하는 것 가운데 생로병사 순서보다도 노병사 생 다시 태어난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도솔내의상 도솔천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가비라성에 태어났잖아요. 노병사생이야. 거기서도 노병사하고 여기에 태어난 거야. 우리도 늘 그렇게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늙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 그 늙었느니 머리가 안 돌아가느니 힘이 드느니 이러면 그만 퇴전하는 거라. 그 퇴전하지 말고 그저 힘들게라도 하루에 한자라도 쓰고 한 줄이라도 쓰고 한 구절이라도 읊조려보고 그렇게 했을 때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그 있는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아서 유유 없으시니라. 공부한 그 엄만 따라가는 거예요. 만반장 불거여 유유 없으시니라. 만 가지를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아무리 애지중지하던 가족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무슨 재산이 있다더라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유유 없으시나 오직 엄만 따라간다. 공부한 엄만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엄만. 공부한 엄만 따라가면 좀 좋겠어요. 악업까지도 따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치를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악업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 악업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악업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계속 선언만 짓는 거예요. 선언만. 이 환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선업은 없으니까 그저 자나깨나 환경 해야 돼요.
홍명 이 언설이며 언설을 떠난 것이며 그 말 그거 크게 실답지 못하니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명 무상상이며 그랬어요. 형상이 없음. 그러니까 형상 너머에 진실이 있잖아요. 홍명 가흘락이며 가히 기쁠 헌 즐거울 낙제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 홍명 견고며 홍명 상묘며 아주 훌륭하다 하는 것입니다. 상묘. 홍명 이치며 어리석음을 떠나는 것이며 그런 것이 다 고통을 소멸한 경지 멸성제가 됩니다. 홍명 멸진이며 그 고통이 다 멸진한 상태 그래서 멸진. 그 다음에 홍명 원악이며 악을 멀리한 것 원악. 홍명 출이며 벗어난 것 번뇌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게 이제 멸성제 그대로죠. 그런 낱말들은 원악이니 출이니 멸진이니 이치니 하는 것은 전부 멸성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대로 그야말로 멸성제의 다른 이름들. 그 다음에 도성제 십종명이라 모든 불자야 소원 고집 고멸 도성제라고 하는 것은 혹 섭취 세계 가운데는 혹은 이름이 이언이며 말을 떠난 것이며 말을 떠나고 행동으로 바로 옮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도예요. 도를 닦는 것입니다. 도 닦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홍명 무쟁이며 소소한 거 가지고 자기 소견도 몇 푼어치 되지 않는 거 가지고 그게 옳다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게 도가 아니라 그 진정한 도는 무쟁이야. 다툼이 없는 거, 갈등이 없는 거. 이거 참 좋은 도입니다. 이거 하면 저절로 고통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다투면 뭐 불화가 일어날 테이 없죠. 한마디 하면 또 못 참고 한마디 거들고 또 한마디 저쪽에서 또 강도가 조금 세게 온다. 그럼 이쪽에서 또 거기다 또 0.1도 강도를 붙여서 되게 참으면 이제 0.1도쯤 강도 붙여서 보낸다. 저쪽에는 또 한 2도쯤 붙여서 보내고 여기는 3도쯤 붙여서 갈수록 이제 그때는 이제 도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뭐 강도가 없다. 아주 뭐 강도가 그냥 완전히 파탄에 이를 정도의 강도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토론에 그 아주 그 서툴어 가지고 자기 의견을 아무 감정 없이 의견을 그대로 이렇게 피력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감정이 딱 앞서버려. 그러면 토론도 안 되고 그만 파탄에 이르죠. 그 다음에 홍명 교도 그랬어요.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 무쟁 꼭 기억하십시오. 교도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 이 경전의 가르침 같이 좋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좋은 교도는 없습니다. 괜히 엉뚱한 데서 삿된 사람들을 삿된 가르침에 귀기울 필요 없어요. 선회향이다. 좋은 회향. 이거 참 좋은 말이죠. 좋은 회향. 그렇습니다. 불교의 낱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회향이 아닐까 그래 생각합니다. 선회향. 좋은 회향. 자기의 그 어떤 좋은 것을 회향하고 회향하는 것도 자꾸 하다 보면요 쉬워져요. 쉬워진다고요. 누구에게 뭐 이렇게 베풀고 보시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는 거 칭찬하고 칭찬하는 거 그거 아주 돈 안 들고 하는 좋은 회향이고 좋은 보시예요.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좀 서툴고 좀 잘 안 되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익숙해집니다. 선회향하십시오. 가진 것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입이 있잖아요. 입. 예. 입 가지고 칭찬하는 거는 얼마든지 하잖아. 그리고 배려하고. 그래서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홍명 대선교라. 대선교 크게
능숙하다, 크고 능숙하다. 아주 크게 선교라고 하는 말이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황경에 자주 나오는데 아주 능숙한 거, 대선교. 홍명 차별 방편이다. 사람 따라서 차별하게 방편을 쓰는 거. 그렇죠. 근기 따라서 또 상황 따라서 차별하게 방편을 써야 됩니다. 똑같은 방편은 안 되죠. 차별하게 방편을 써야 되죠.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게 맞는 방편, 대학생에게는 대학생에게 맞는 방편. 홍명 여허공이며 혹은 이름이 허공과 같으며 홍명 적정행이며 고요한 행, 고요한 행. 이게 이제 무슨 선행을 해도 함의 없이 흔적 없이 하는 거, 이런 것이 여허공 적정행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명 승지, 그래서 수승한 지혜, 아주 훌륭한 지혜. 훌륭한 지혜를 통해서 이제 멸을 정득하는 거죠. 열반을 정득하는 것입니다. 홍명 능요이라. 능이 그 뜻을 잘 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이라고 하는 말을 또 요이와 불요이 이런 말을 그 하는데 아주 대승적인 이치, 그걸 이제 요이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능이 뜻을 잘 안다, 이치를 잘 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불자야 섭취세계 가운데 설 사성계가 사성계를 설하는 것이 이와 같은 등 400억 10천명이 있으니, 400억 10천명이 있으니 중행들의 마음을 따라서 능이 조복하게 한다. 다 능이 조복하게 한다. 그 다음에 동남방의 요익세계 사성계라. 그래서 요익세계, 세계 이름이 또 요익입니다. 넉넉하게 이익한다. 요익. 이익이란 말보다 경에서는 요익이라고 하는 말을 더 잘 씁니다. 훨씬 더 좋은 편이죠. 사성계의 십종명이라. 모든 불자야 사바세계에서 말한 바 고성계라고 하는 것은 저 요익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중담이다. 고가 뭐냐? 무거운 짐이다 이 말이죠.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이다. 혹은 이름이 불견, 견고하지 않는 것.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중담이니 불견이 이런 것이 말하자면 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죠, 그런 게.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짐, 이거 무거운 짐 되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아주 반갑고 좋고 사랑스러웠는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 그것이 짐이 돼. 보통 짐이 되는 게 아니야. 이제 내려놓을 그 짐을 스스로 내려놓을래야 내려놓을 수도 없고, 어쨌든 세월이 끝날 때까지 그 짐을 지고 가야 돼.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홍명 불견이며 견고하지 아니한 것이며. 그래서 세상사 뭐 이 몸뚱이로부터 마음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불견입니다. 견고하지 못한 것이고, 홍명 여적이며 도적과 같은 것이며, 홍명 노사며 늙어서 죽는 것이며, 그게 다 고죠. 우리가 이제 고를 이야기할 때 사고 팔고 그러죠. 생로병사를 이제 네 가지 고통, 그 다음 거기서 또 네 가지 고통을 이제 더하면 뭐 애별이고, 내가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이 나와 이별해야 한다. 사람이 됐든 벼슬이 됐든 경제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됐든 좋은 물건이라고 애지중지했는데 어느 날 턱 깨지기도 하고, 그것도 또 애별이고야. 원정해고도 있어. 아주 안 봤으면 좋겠고 하는 관계들, 이웃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친구 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안 만날 수 없어. 그 고통이죠. 참 그 마음 안 내키죠. 정말 마음 안 내킵니다. 식사를 같이 할 수가 있나, 말을 섞을 수가 있나, 아무것도 마음이 안 내키는 거야. 그런데 자리를 같이 안 할 수도 없어.
정치인들 보면 그 아, 서로 원수끼리 예,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한 자리에 또 앉아갖고 서로 어, 먼 사람 보고 하는 그런 경우들 많죠. 어, 그게 원정회거라. 어, 미워하는 사람끼리 서로 같이 만나는 거. 어. 그런 등등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소성이라 어, 혹은 이름이 애착으로서 이루어진 바, 애착으로 이루어진 바, 그거 다 궁극에 가서는 고통이죠. 그 다음에 홍명 유전이다. 흘러다니는 거. 유전 저 앞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서 또 나옵니다. 유전. 어, 흘러가는 거. 안 흘러가고 있으면 좋겠는데 첫째 우리 청춘이 흘러가 버리니까 제일 고통이야. 자, 예. 건강이 흘러가 버리고 어, 젊음이 흘러가 버리고 어. 다 고통이죠. 예. 우리가 제일 애지중지하고 싶어하는 게 젊음이요, 건강이요, 아름다움이고 하는 것인데 그게 다 흘러가 버려. 또 재산도 자꾸 흘러가 버려. 술술술술 빠져나갈 때는 그렇게 잘 빠져나갈 수가 없어.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자꾸 유전 흘러가 버리는데 그 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 우리가 대성 법문 화엄경 같은 이러한 훌륭한 법문을 공부하는 것은 유전할 길이 없어. 흘러가지가 자꾸 불어나. 자꾸 불어나고 다음 생에 아주 청명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 그래서 이제 다음 생에 공부하는데 돈도 크게 안 들고 부모 속도 안 썩히고 공부가 저절로 재밌어. 저절로 재밌어. 전생 이야기는 절에 들어오면 불교 공부하면서부터 꾸준히 들어오고 배우고 또 그런 어떤 그 증거가 있는 그런 그 기사라든지 어떤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세월이 갈수록 그런 데 대해서 더 이제 믿음이 가져요. 서가모니 생애가 그렇듯이 또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더욱더 믿게 됩니다. 홍명 피로면 피로한 것 그것도 고통이죠. 홍명 악상상 아주 나쁜 모습 혹은 생장 혹은 생장 생장이 어릴 때 생장하는 거야 좋지. 왜 얼른 안 자라나 싶지만은 그게 곧 늙어가는 소식이라. 어린 나이가 하루하루 다르게 한 달 두 달 다르게 성장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지만 그 그대로가 그 늙어가는 모습이요 그게. 그 다음에 이인 혹은 이름이 이인이다. 날카로운 칼이다. 날카로운 칼이 실제로 날카로운 칼도 고지만은 그 외에 우리의 정신적인 면도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인 집성제의 십종명이라 모든 불자야 말한 바 고집성제자는 저 요익세계 가운데는 혹은 이름이 폐괴며 그랬습니다. 폐괴 폐할 폐자 무너질 괴자 이 몸뚱이가 자꾸 무너지죠. 나이가 들수록 아주 그 뻣뻣해져가지고 부드럽지가 못하고 결국은 또혹 이제 무슨 사고가 나서 다치기도 하고 별별 여러 가지 사고로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은 이름이 혼탁이면 그랬어요. 아주 혼탁한 거. 그것도 고통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혼탁해버리면은 거기에는 일상생활에 많은 고통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혹은 이름이 퇴실이며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 첫째 신심 우리 불자들은 신심에서 물러가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죠. 정법에 대한 바른 믿음을 견고히 하고 자꾸 돈독해져야 그게 좋은 건데 물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이름이 무력이라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것도 고통의 원인이다. 혹은 이름이 상실이며 상실, 잃어버리는 것, 뭐 여러 방면에 있어서 상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름이 괴위, 어길 괴, 어길 위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나하고 내가 생각한 것하고 같지 않게 어겨나가는 것, 어겨지는 것. 사람이 어겨지고, 물질이 어겨지고, 뭐 벼슬이 어겨지고, 직장이 어겨지고, 뭐 친구가 어겨지고, 생각했던 것하고는 자꾸 어겨지는 거예요. 혹은 이름이 불화합이며 화합하지 않는 것, 뭐 제일 고통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가족끼리 불화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단체에서도 불화합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 사이에서 불화합이 있을 수도 있고, 이웃 사이에도 불화합이 있을 수 있고, 이건 전부 고통의 원인입니다. 혹은 이름이 소작이며 그렇습니다. 짓는 바,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공부하는 것 같은 이런 좋은 일을 한다면은 아니겠지만, 그 외 세속적인 짓는 바, 그것도 이제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이름이 취, 취할 취자입니다. 뭐든지 가지는 거, 취하는 거, 그게 이제 고통의 원인이에요. 혹은 이름이 의욕이다. 의욕이 좋은 의욕도 있지만 나쁜 의욕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 의욕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멸성제의 십정명이라 모든 불자야 말한 바 고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저 요익세계 가운데선 혹은 이름이 추록이며, 그렇죠. 감옥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이제 멸이죠. 고통이 소멸한 거죠. 추록. 그대로 아주 표현이 잘 됐네요. 혹은 이름이 진실이야. 진실도 고통을 소멸하는 아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혹은 이름이 이난이며 어려움을 떠난 것이며,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떠난 것이며. 혹은 이름이 부호며 덮어서 보호하는 것, 이것도 이제 멸성제에 해당되는 거죠. 혹은 이름이 이악이다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 악을 떠나는 이 난이나 이 악이나 뭐 전부가 추록이나 뜻은 다 같죠. 혹은 이름이 수순이다. 수순. 그게 이제 소멸하는 거죠. 고통을 소멸하는 거. 제가 그 108자재를 책을 좋아해가지고 법공양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낸 게 저렇게 이제 서른 몇 번째 글인가 거기까지 읽다가 보니까 성공의 삼박자 그래놓고 인연을 수순하는 것이며 인연을 파악하는 것이며 인연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래놨어요. 우리가 인연에 대해서 얼마나 불교에서 많이 설명합니까? 그만 불교하면 인연 이야기야 그냥. 인과 이야기, 인연 이야기. 인연이 그런갑다, 뭐, 걸핏하면 인연이야, 그냥. 그런데 그걸 세 마디로, 딱 세 마디로 정의를 다 해놔서 길게 설명 안 해요, 그 스님은. 인연을 수순하는 것이다. 수순할 줄 알아야 돼. 내가 헛다리 짚은 것은 틀림없는데, 기왕 짚은 거 수순해야지. 그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 불만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까 이러면은 그 지옥 생활이죠. 그렇습니다. 수순하고 그 다음에 파악을 해야 돼. 나는 이러한 인연 때문에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됐구나. 그걸 잘 파악해야 돼. 그 모르고 덮어놓고 따르면 그거는 좀 어리석죠. 파악도 할 줄 알아야 돼. 거기 끝나는 게 아니고 창조해야 돼. 그럼 내가 처한 이 처지에서 그러면 어떻게 좀 나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인연을 만들어갈 것인가, 인연을 만들어갈 것인가. 참 땅은 박토야. 자갈도 많고 물도 흔치가 않고. 그런데 거기다가 씨앗을 심을 수밖에 없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자갈밭에다가 그냥 씨를 뿌려놓고 말 것인가? 아니죠.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자갈을 주워내고 좋은 흙을 갖다 부토를 하고 그리고 저기 계곡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대고 그래서 촉촉하게 땅을 적셔주고 땅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저기 산에 올라가서 낙엽이라도 끌어다가 땅을 덮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옥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은 곡식이 잘 자라죠.